죽기 전에 제 차고 저하고는 다 쓰고 죽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는 한 푼도 낭이 없이 다 쓰자, 이게 저의 주입니다. 그뭐 남겨봐야 뭐 많지도 않지만 괜히 뭐 싸움 나고 뭐 그러니 그냥 깔끔하게 다 쓰자. 그래서 통장에 10만 원 남아서 10만 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죽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68번입니다. 위험부담이죠.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좀 옳지 않은 거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어요. 이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위험부담인데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채무자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뜻은 뭐였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1번. 민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맞죠? 왜냐하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누가 위험 부담한다고요? 채권자가.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종류 채권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쏘나타 자동차인데 이런 건가요? 불능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대전에 있는 쏘나타가 다 박살났어요. 그래도 청주에는 쏘나타 자동차 있는 거죠. 그죠? 서울에는 쏘나타 자동차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종류 채권의 경우는 불능 문제, 후발적 불능 문제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종류 채권에서 특정 전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 주택의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줬어요. 두 번째죠. 자, 만약에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채권자인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할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되면은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채권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 지문에서 이전 등기 및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 옆집에 화재가 나서 연소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 과실이 있어요.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답은 4번이에요. 보시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이때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69번이죠. 계약 해제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X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죠. 2번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 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해야 된다.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3번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일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게 되면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므로 누구 거가 되죠? 갑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의사 표시가 효력에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죠. 4번 해제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고 물론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도 제3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되죠? 이자를 붙여야 되니까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70번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이제 수없이 많이 했죠, 그죠? 담보 책임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이게 한 문제짜리인 거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이거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쓰기가 민망할 정도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1번이죠.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면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만 답이 됩니다. 71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 중 1년의 제척 기간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경우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척 기간. 담보 책임에 있어서 제척 기간은 첫째, 권리의 하자인 경우는 1년입니다. 1년. 근데 조심할 것은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 뭐냐면 6년인데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죠. 6월인데 항상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안 날로부터 6개월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러한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두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죠. 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요 문제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찾으라는 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7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의 Y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 자,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불료식행위니까 꼭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됐어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니까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습니까? 무슨 문제죠? 위험부담 문제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을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X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우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서 이것죠.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교환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원상회복 의무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니까 5번도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교환에 대해서는 매매에 관한 민법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들은 다 뭐로 바꾸면요? 매매로 바꾸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인 거죠.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 2번. 그런 갑의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X죠. 보증금을 안 주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므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7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를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또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1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4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으로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됐죠? 부합됐으면 부속물 매수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것이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자, 1층 건물을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축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을은 갑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다면 을은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을 시켰을 때는 을이 임차인이 부합시키는 게 유리해요? 부합시키지 않는 게 유리해요? 부합시키는 게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리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입비 상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할 때는 을이 뭐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부합시키는 게 더 유리해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다만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4번 지문은 앞뒤가 뭐하고 있죠? 뒤바뀌어 있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사해야 되고요. 부속 매수 청구권은 그러한 거 없죠. 75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요건인 주민등록이 유효한 공시방법을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째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충분하다. 두 번째, 주민등록은 뭘 의미하냐면 전입신고를 의미하는데 정확해야 된다. 첫째, 뭐가 정확하면 되냐면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겨요. 물론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면 대항력이 뭐 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르다.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되고 동호수는 정확할 필요가 없고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확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지만 대항력이 발생하죠. 물론 전입신고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1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입니다. 지번만 정확하면 되니까 일부나 전부를 임차해 전입신고라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뭐가 생깁니까? 대항력이 생깁니다. 2번 다가구형 단독주택 뭐만 정확하면 되죠? 지번만 정확하면 되니까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전입신고를 다시 한 경우에 원래 전입신고는 계속해서 뭐죠? 유효한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3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입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지번만 정확하면 되니까 3번도 뭐죠? 대항력 인정이 되고요. 4번이 답이죠. 전출신고는 260에 3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착오로 206에 3으로 했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담당 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됐다면 뭐가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가족의 주민등록이라도 뭐가 인정됩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76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부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죠. 너무 다 문제가 쉽죠. 죄송할 정도로 민망한데 답은 2번이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맞죠. 나머지 것들. 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1번은 X고요. 3번 최단기간은 2년이 아니라 몇 년이 보장이 되죠? 1년이 보장이 되고요. 4번 몇 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죠? 2기가 아니라 3기를 지급하지 않아야 해지되므로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죠. 5번입니다. 5번은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어요. 3년입니다. 3년인데 언제부터 3년이냐면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이에요. 따라서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X입니다. 항상 우리는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임대차 종료시부터 3년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죠. 77번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집합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익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당연히 맞는 질문이겠죠. 3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또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전유 부분과 분리돼서 처분할 수는 없고요. 5번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가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5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8번입니다. 자, 가등기담보법이죠. 가등기담보법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죠.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또는 뭐 임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적용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에도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된다. 조심할 것은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무엇보다 더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되는데 언제냐면 약정시예요. 설정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하지 않으면 두 달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주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데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 가등기 담보를 설정했는데 이 가등기 담보가 시가 A 건물의 시가가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청산금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8천만 원이고요. 받을 돈은 얼마요? 1억이니까 아예 뭐가요? 가담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절차 뭐 할 필요 없어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사실을 통지해 둬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할 땐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어서 채권액보다 목적물의 가액이 뭐가 됐어요? 초과가 됐는데 나중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은 9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뭘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약정할 당시부터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뭐 되지 않냐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약정 당시입니다. 위 토지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담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적용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돈을 갚고 담보에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미달이 돼가지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소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정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된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하고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때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정 이후 정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왜요? 위의 문제는 뭐냐면 양도담보거든요. 2번 갑의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돈을 갖고 양도담보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4번 을익이 가등기 담보 등에는 법률에 따른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란 경우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으로 취득한다. 이 4번 지면 솔직히 애매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이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병 앞에 선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번 같은 지문이 없으면 뭐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번처럼 명확한 답이 있는 상태라면 뭐만 답인 거예요? 3번만 답인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공사단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면 가등기 담보 등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 거죠. 왜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가담법이 적용이 되니까요. 자, 79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이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근데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이 종중이라면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분리한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의 입장에선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죠. 근데 조심할 것은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면 제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죠? 을이 소유자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직접 말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의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시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4번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라 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요. 5번 위 사의 경우 갑종종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0번입니다. 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구인 을과 사이에 명시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시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이게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위임까지 해가지고 명의수탁자인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도인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죠. 자, 근데 특징은 매도인이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이런 질문 어떨까요?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XO예요. X인 거죠. 자, 이거는 왜 무효인 거냐면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부동산 실명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으니까 무효인 것이지 명의신탁이 뭐인 건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 회피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투기 행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올해도 이게 또 판결이 있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것은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거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하면서 준 요 매매 대금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잖아요. 뭐는 아닌가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따라서 대금은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갑과 을간의 명시된 약정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므로 갑이 을에게 준 매매대금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소유권 자체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왜요? 등기가 유효하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에 병의 등기, 아 을의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3번 갑은 을 사이의 명의신청 약정은 유효하다. X예요. 약정은 뭐죠? 무효죠.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청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죠. 이미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고요.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도 없어요? 청구할 수도 없는 거죠. X네요. 4번.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답은 뭐죠? 4번. 만약 을이 5번 정에게 매도하였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정이 갑과 을 사이 명시당의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을이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겠습니까? 소유권을 갖겠죠. 답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죠? 동형모의고사 다 끝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동형모의고사 했으니까 4, 4, 16, 160문제잖아요. 그죠? 뭐 여기서 뭐 벗어날 문제는 없으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해당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백선 특강 해가지고 나을 만한 문제를 한번 또 정리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도 모두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